수익률 자체가 제일 커가지고 거의 한 3, 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달까? 진짜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차이도 막만 원대고 비싸봤자 4만 원대야. 좀더 세련돼 보이면서 약간 러블리한 무드도 살짝 첨가된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날씨가 스멀스멀 더워지더니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맞이로 쇼핑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쇼핑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매 브랜드 쇼핑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팁이랑 가성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하울 준비를 하면서 한 달에 옷값만 한 200에서 300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이 정말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쇼핑을 하면서 얻은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팁들을 이렇게 마구마구 풀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먼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쇼핑 플랫폼별 가격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디자이너 브랜드도 정말 많은데, 이제 흔히들 W 컨셉이나 29cm에서 쇼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쇼핑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W 컨셉이랑 29cm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유명한 게 EQL하고 SSF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무신사에도 조금씩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6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쇼핑을 할때 PC보다는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요런 쇼핑 플랫폼이 어플이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플을 깔고 촉구매를 했을 때좀더 할인이 되는 할인 쿠폰을 많이 뿌려가지고 되도록이면 핸드폰으로 구매할 때는 어플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게좀더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쇼핑 플랫폼에 모든 디자이너 브랜드가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에만 입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랑 같이 입점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보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정말 쉽게 가격 비교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명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도매 브랜드 쇼핑팀에서도 알려드린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좀더 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플랫폼 쿠폰을 이용하는 건데요. 근데 플랫폼별로 시즌이 바뀔 때마다 큼직큼직하게 쿠폰을 뿌리는 데가 있고, 달마다 뿌리는 것도 있고, 카드사마다 큼직하게 프로모해가지고 뿌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할인율이 늘 달라요. 진짜 달마다 달라. 근데 여기서 큼직큼직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보통은 W 컨셉보다 29cm가 쿠폰을 달마다 되게 많이 뿌리고, 할인율 자체가 W 컨셉이랑 비슷하거나 29cm가 좀더 저렴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W 컨셉이랑 29cm랑 동시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저는 29cm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W 컨셉에만 입점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W 컨셉에서 쇼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W 컨셉은 주말에 쿠폰을 정말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늘 주말이 좋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주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쇼핑을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주말에 10%에서 15% 정도의 쿠폰을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구매 금액 제한이 없는 쿠폰부터 10만 원 이상 구매 시 그리고 20만 원 이상 구매 시 할인되는 그런 쿠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W 컨셉이나 29cm에서도 할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쿠 같은 경우에는 29cm에서도 쿠폰이 안 먹여지거든요. 근데 W 컨셉에서 요 쿠폰으로는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구매할 때는 이렇게 주말에 쿠폰을 먹여가지고 W 컨셉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금액대가 큼직큼직할 경우에 요 쿠폰을 사용해주면 진짜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29cm는 등급 쿠폰 말고 카테고리 쿠폰 자체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뭐 자파 할인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가지고 보면 이렇게 옆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29cm는 그렇게 구매하는 게 거의 최대 할인이더라고요. 여기서 할인을 더 받으려면 그냥 후기를 써가지고 받는 마일리지를 사용한다거나 카드사 할인이 있는데 보통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 혜택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쿠폰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기간별로 진행하는 그런 할인 쿠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 기간에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근데 29cm랑 W 컨셉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 광고 진짜 아니고요. 제가 삼성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그런 혜택입니다. 삼성카드에는 혜택 중에서 링크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링크 할인은 달별로 할인을 받는 거고 이거를 막 거기 있는 링크 들어가서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쿠폰들을 쫙 다운을 받으면 그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자동으로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할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저번 달까지는 1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만원 할인 이런 거였는데 이번 달은 1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5% 할인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할인 한도가 2만원이나 해가지고 저는 요것도 정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 할인은 플랫폼 할인이랑 별개의 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받으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저는 보통 하울을 준비한다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한 뭉탱이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요 혜택으로 구매를 하면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해가지고 저는 요 링크 혜택을 정말 애용을 합니다. 근데 요게 쇼핑 플랫폼 말고도 진짜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삼성카드 쓰고 있는데 요거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지고 쇼핑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EQL이랑 SSFP가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요 두 플랫폼을 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을 진짜 많이 뿌려가지고 여기서 구매하면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딱히 여기에서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여기는 신규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적립금이나 할인 쿠폰 같은 거. 그래서 W 컨셉이랑 29cm는 이용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EQL이랑 SSF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규 가입 혜택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잘 쓰는 하고. 요 하고도 진짜 혜자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도 쿠폰을 진짜 많이 뿌립니다. 근데 보통은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에 많이 뿌리고 얘들은 쿠폰을 뿌릴 때 문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어도 문자가 날라와가지고 아 할인 쿠폰이 날라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쓴 돈이 얼만지. 그리고 얘들은 한 번 뿌릴 때 무제한 22% 쿠폰을 뿌립니다. 그래서 할인율 자체가 제일 커가지고 얘들은 진짜 통 크게 할인이 되더라고요. 쿠폰 잘 먹이면 거의 한 3, 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달까? 근데 얘들은 주말 한정 쿠폰이잖아요. 근데 평일에도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또 있습니다. 하고가 좀 머리가 좋은 게 아까 첫 번째로 얘기를 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하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네이버 쇼핑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며 할인 쿠폰을 또 줍니다. 얘네가 네이버 전용 쿠폰을 주거든요. 근데 요 네이버 전용 쿠폰이랑 주말에 뿌리는 쿠폰이랑 할인율이 같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걸 받을 수 있어. 근데 요 네이버 쿠폰의 단점은 당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했을 때는 그 다음날도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점 축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하울 때 보여드렸던 오스트카카 데님 있잖아요. W 컨셉에서는 8만원대로 판매가 되었고 쿠폰을 먹여도 7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하고에서는 쿠폰을 다 먹이면 62,000원이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래서 거의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하고가 쿠폰도 진짜 많이 뿌리고 그 쿠폰의 할인폭도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브랜드 입점이 아직까진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옛날보단 좀 더 늘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쿠폰들을 쏙쏙 빼가지고 구매를 하면 확실히 정가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옷값이 진짜 많이 올라
올라가지고 디자이너 브랜드도 정말 정말 비싸졌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면 확실히 옷값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가성비 브랜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진짜 유명한 모한, 몽돌, 파르티멘토, 우먼, 시아즈는 뺐습니다. 그래서 요 네 브랜드도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29cm 입점되어 있는 뚜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요번에 신규 입점된 곳인데 여기 반팔 티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 하면 쉽게 툭툭 걸칠 수 있는 반팔 티를 구매를 많이 하는데 반팔 티도 요즘에 비싸면 한 6만 원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반팔 티가 다 3만 원대인데 얘네가 심플한데 귀엽고 귀엽지만 유치하지 않은 그런 패턴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반팔 티만 입으면 살짝 유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긴 반팔의 패턴 자체가 유치하지 않은데 트렌디한 감성이 물씬 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반팔 티만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물품도 되게 많이 팔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도 팔고 뭐 러그도 팔고 포스터도 팔고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디자인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는 볼만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서 어떤 반팔을 샀냐면 이거 그냥 스위어 룩으로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그냥 입어주고 밑에 바지 같은 거 툭툭 걸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W 컨셉을 들어가 볼게요. 여페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요즘에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마 W 컨셉 지방령이시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긴 러블리하면서 페미닌한 무드가 물씬 나는 그런 브랜드인데 옷들이 하나같이 다 깔끔하게 입기도 너무 괜찮고 심플하면서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라서 기본템 장만하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게 뽑힌 느낌? 요 블라우스 이번에 나온 블라우스인데 요것도 예뻐가지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 그냥 대학생분들이 입기도 너무 괜찮고 요 코디처럼 치마 말고도 그냥 바지랑 툭툭 입어주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또 여름에 이런 블라우스 입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것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막 이게 엄청 슬림 핏도 아니고 살짝 여유가 있어 보여가지고 저 같은 분들이 입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리본 블라우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어깨 퍼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깨 퍼프가 엄청 과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요런 어깨 퍼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냥 반팔 티도 진짜 저렴하고 요 슬리브리스도 좀 탐나더라고요. 이 슬리브리스도 되게 쫀쫀하면서 질이 좋아 보이는데 2만 원대라가지고 너무 괜찮다 싶었어요. 여기도 대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그냥 두루두루 입기 너무 좋은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어스토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곳인데 여기가 가격대가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무슨 쇼핑몰 가격이야. 그래서 대박 이러고 한번 쓱 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우선 여기는 상의를 제가 쭉 보니까 상의 자체는 진짜 개말라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핏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고 제가 입었을 때는 완전 크롭하게 올라오거나 너무 낑길 것 같은 그런 핏이라서 저는 여기서 상의는 안 구매할 건데 하의를 구매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상의보다 하의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의도 막 만 원대고 비싸봤자 4만 원대야. 그래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옷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완전 추천. 이런 베이직한 팬츠인데 이게 나일론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얇아 보이기는 해요. 얇아 보이는데 그래도 2만 원대면 진짜 저렴한 거 아니냐며. 얘는 그냥 여름에 진짜 편하게 입기 너무 좋잖아요. 저 이런 거 여름에 진짜 주구장창 입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카고 스커트 여러분 이것도 진짜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완전 편하게 입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휘뚜루 마뚜루 용으로 입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더 심플하면서 모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려요. 얘도 옷의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디자인이 진짜 심플하고 모던하잖아요. 그래서 기본템 장만하기에도 너무 괜찮고 뭔가 핏 자체가 되게 깔끔하면서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러블리한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도 깔끔하고 모던한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서 예쁜 거 되게 많다 싶었어요. 요거 숄더 스트링 슬리브리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지 않아요? 모델핏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살짝 널널한 핏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얘는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입기에도 너무 괜찮고
그냥 바캉스 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거 말고도 요거 요 하프슬리브 퍼프 블라우스 요것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요런 거 입으면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얘가 컬러가 6가지나 돼가지고 그냥 웜쿨 상관없이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메인 컬러는 라벤더지만 화이트나 크림 옐로우도 진짜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블라우스 말고도 이런 데님도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슬림 핏. 여름 청바지치고는 되게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티라이 다이입니다. 티라이 다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그냥 갓성비 디자이너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이거 소개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쭉 보면 아우터류는 좀 비싼 편이기는 한데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 입기 좋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티셔츠도 3만원대고 이것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약간 여름 니트 느낌? 그런 타월 소재의 니트 있잖아요. 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입어주고 여기에 밀짚모자 같은 거 딱 써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블라우스도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컷아웃 디자인이라서 좀 더 포인트 되면서 이게 막 엄청 부담스럽게 파여있는 게 아니라서 데일리로 입어주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돼 보이면서 약간 러블리한 무드도 살짝 첨가된 느낌? 이것도 진짜 직장인들 찰떡룩 아니냐. 팔의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가지고 딱 적당해서 핏이 되게 날씬해 보이는 핏일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말고 이런 슬리브리스도 되게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이고 전체적으로 이번 여름 시즌 옷들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쁜데? 이런 데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헐! 리본 데님이야.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유행해가지고 쇼핑몰에서도 진짜 많이 보이긴 한데 요게 약간 컬러감은 중청에 이렇게 핀턱 포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귀여우면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대신 쇼핑팁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괜찮았나요? 제가 평소에도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을 진짜 많이 사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특히나 여름에 진짜 많이 사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쇼핑몰 옷들이 퀄리티가 좀 안 좋은 옷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을 좀 더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저의 꼼수들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냥 가격 비교하고 쿠폰 적용하는 거라서 모두들 아시는 그런 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 도매 브랜드 영상 때 생각보다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